4세트의 출발도 사이드아웃이 계속되면서 3대2 정우영 서브 준비하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위파이가 리세이브 모마 자 뒤인 곳에 자 포키리스 수비 됐고 메가 쪽으로 김연견 정지원 정우영 선전했습니다. 송주 이번에는 메가 스파이크 해결을 네. 하는 메가입니다. 자, 포스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정말 기합 소리를 정말 힘껏 넣으면서 때리는데 네. 자, 그만큼 이기고 싶다는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자, 메가 선수도 지금 절대 나쁜 공격력이 아니에요. 지금 20득점째를 만들어 냈거든요. 사실 이제 기합을 하게 되면 또 10분간 들어가죠. 그렇죠. 정우영, 정지훈 쪽으로 마이크 브로킹! 메가입니다. 메가가 킹을 잡아냈습니다. 자, 메가 선수가 앞쪽에서 정지훈 선수의 공격력을 막았네. 일단 공을 좀 꺼뜨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확 벌어졌다가 또 좁혀졌다. 개인은 여유 있는 삶. KB 차차차.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4세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4세트의 출발은 지금 정관장이 5점을 좀 초반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브로킹을 7대3으로 이기고 있다면 네. 지금 정관장은 서브를 지금 7대2로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브와 빅빙의 각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 메가의 서브 득점이 있었고 이어지는 서브 김연견 리시브. 뒤에서 포키리치 받습니다. 백수중 넘어왔습니다. 박은진 다이렉트 공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박은진 선수가 저걸 놓치면 양팀의 선두를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자, 이다현과 정준이 연속 브로킹을 잡아내면서 22대20 메가입니다. 자, 포스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정말 기합 소리를 정말 힘껏 넣으면서 때리는데 네. 자, 그만큼 이기고 싶다는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자, 메가 선수도 지금 절대 나쁜 공격력이 아니에요. 지금 20득점대를 만들어 냈거든요. 사실 이제 기합을 하게 되면 또 네, 일단 성공률이 좀 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춰 출발은 지금 정관장이 5점을 좀 초반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브로킹을 7대 메가의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가 브로킹이라면 정관장은 서브입니다. 8대 3 정관장이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대전입니다. 나의 근육 훈련에 맞춰 좋은 차를 바로 찾으니까 계획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KB 차차차.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4세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4세트의 출발은 좀 정관장이 5점을 좀 초반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브로킹을 7대3으로 이기고 있다면 네. 지금 정관장은 서브를 지금 7대2로 이기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브와 그리고 블로킹의 각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두 팀. 메가의 서브 득점이 있었고 이어지는 서브 김연결 리시브. 자 뒤에서 푸키리치 받습니다. 공중 넘어왔습니다. 박은진 다이렉트 공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박은진 선수가 저걸 네. 놓치면 안 되죠. 자 흐름이 이렇게 또 전반장 쪽으로 넘어오네요. 자 아마 이 지켜보시는 그 분들께서도 경기에서 시선을 떼기가 어려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정말 네. 점수 차이가 확 벌어졌다가 또 좁혀졌다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점 앞두고 있다고 해서 방심도 뒤지고 있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지훈 선수를 시계하고 서재 네. 선수가 들어왔네요. 내가 서브 모마 오른쪽 백어택 성공입니다. 자, 모마 선수는 여전히 본인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5점 차이긴 하지만 현대건설이 오늘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집중을 하면 잡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허지혜 자, 살려내는 송규 메가 스파이크! 자, 그건 맞았어요. 자, 이 파이는 안 맞았다고 하는데 맞았습니다. 저게 네. 볼이 저 정도까지 굴절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네. 손에 안 맞고 저렇게 갈 리가 없거든요. 리파이 선수 바로 인정해야죠. 야, 손사래를 쳐봤던 리파인데 네. 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볼이 그렇죠. 마지막에 맞으니까 저쪽 방향으로 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쑥스러운 미소를 짓네요. 자, 서재의 리시브 약간 흔들렸습니다. 리파이의 공격 살려내고 있는 송교 노크리치 스파이크 모마 살려냈습니다. 유어블럭 부키리치 그렇죠. 득점. 자, 첫 번째 올라갔던 볼이 부키리치 선수에게 조금 낮은 볼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완벽하게 염혜태 센터가 올려줬어요. 일단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골끝을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부키리치 선수의 그래서 이제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제 4세트가 됐기 때문에 서브 범실은 줄여야 되는 마지막 세트에 몰리는 정관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점수를 벌릴 수 있는데 네. 최대한 많이 벌려놔야죠. 그렇죠. 오늘 이다연은 11득점 그중에 브로킹이 5개나 있습니다. 오른쪽 메가텍 메가 위파이 선수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너무 빨리 브로킹에서 벗어났습니다. 점 염혜센터의 토스 폼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어요. 네. 세팅을 할 때 위파이 선수가 빠지면서 지금 노마크 찬스 쪽입니다. 더블 스코어입니다. 12-6. 허재 리시브. 위파이 성공. 자 어쩌면 이제 브로킹 본인의 범실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을 공격으로 만회합니다. 오늘 미들 블로커 정관장의 정호영 선수가 이제 브로킹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참 정관장도 브로킹 높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노크리치. 브로킹 거두지 않으면서 현대건설의 브로킹 성공. 자, 향윤 선수가 좀 각성을 했을까요? 본인도 이제 브로킹 개수를 채워주네요. 자, 브로킹이 현대건설 9개째입니다. 자, 리시브 흔들리고 있는 정관장. 오키리치. 아, 좋아요. 김연경 날았습니다. 오박 항공으로 갑니다. 오키리치 성공. 들어왔습니다. 한 경기 최다 득점 경신하는 부키리치 26득점째. 자 일단 뭐 부키리치 선수가 공격 감각을 완전히 잡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어렵게 오는 골들도 본인 템포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맞고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공격 성공률이 50% 그 언저리 계속 있어요. 네. 허재 리시브. 위파이. 좋아요. 방타. 자, 위파이 선수가 또 장점 중에 하나라면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공격력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위파이를 보고 있는데 오늘 경기가 가장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현대건설 나온다? 전체 선수들이 그렇죠. 강팀을 만나면 집중력이 좀 더 좋아지는 현대건설이거든요. 고혜림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위파이 선수를 시계하고 고혜림 선수가 섭외로 들어왔습니다. 노란 리스브 짧았고 메가 직상 쪽으로 아, 잘 풀었습니다. 자 일단 메가 선수가 방향을 틀면서 잘 때렸고 아, 김다희 센터가 조금 더 전진 수비를 했으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아,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 두 팀이 오늘 제 수비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강한 서브 보키리치 메가 오 직선. 자 어쩌면 같은 코스로 똑같이 대갚아주는 모마 선수예요. 이런 경기일 때는 모마와 부키리치의 자존심 그런 대결도 되는 건데요. 그럼요. 지금 오늘 대결을 해야 될 네.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4세트 10대 14 넉점 뒤지고 있는 현대건설. 오 흘리고 있는 리세이브 정호영 뒤에서 고혜림 살려냈습니다. 모마 이번에도 좋아. 득점. 자 금세 세점 3점 차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상대방 연결을. 아이 여진이 있어 뭐 1세트부터 4세트까지 짬짬이 때리는데 왜 기다려 리시브 기다리기만 하는지. 하나. 그리고. 모마 떼는 거 끝날 때까지 직선만 잡아. 왜 노아로 들어와? 들어오지 말라니까. 사이드 레프트 라이터는 우리 미들이랑 수비한테 맡기고 사이드는 위로만 떠 위로만. 이 브로킹에서는 콤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약속도 필요하고 스트레이트 직선 쪽을 잡으면 센터 브로커들이 그 사이를 와서 사이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직선 쪽을 비우고 완전히 크로스 쪽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모마 선수의 직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효수 선수가 그쪽을 좀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직선 쪽에 대한 대비를 질문을 했습니다. 석공! 좋아요. 자, 이런 석공이 오랜만에 나오는 정관장이네요. 정말 정호영 선수가 본인도 답답했을 네. 거예요. 오늘 공격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공격입니다. 자, 염혜선과 정호영의 석공이 통했습니다. 자, 게임 체인저 신은지 선수의 서브 타이밍이 됐습니다. 네. 신은지. 5번 자리 쪽에 정지훈을 흔들어 놨습니다. 오마 성공. 어쩌면 이 공이 네. 들어오지 않았으면 신인 선수의 서브 타임이 그렇죠. 한 번 더 되는 건데요. 오마 선수가 참 배구를 잘한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상대 브로커가 직선을 막으니까 대각으로 칩니다. 그렇죠. 근데 고이진 감독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석점차 추격하고 있는 현대건설. 오마 서브. 못 됐습니다. 정말 강한 볼이 네.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네요. 16대 12 정관장이 넉점을 앞서가는 경기입니다. 오마의 서브가 5번 자리 쪽을 결정했는데 살짝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대전입니다. 안녕 얘들아. 한국에는 멋집니다. 화이팅! 아, 빨리 먹자 먹자. 아, 빨리 먹어. 몇 시에 나왔냐? 7시? 밥은 먹어야지. 너 왜 맨날 두 개 먹냐? 나 원래 하나로 안 돼. 와. 아, 이거 괜찮은데? 마무리는 밥이지. 우리는 모두 이런 밥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밥심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NH농협.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1라운드 맞대결. 차상현 해설위원 께서 예상하신 1라운드 이번 주 중에 최고의 빅경기가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던 경기가 저도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소문난 잔치에 볼 거 없으면 안 될까 봐 네. 걱정을 했는데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은 오늘의 경기입니다. 자, 양 팀의 모마와 부퓨리치 그리고 센터들의 맞대결, 프로킹과 서브의 맞대결. 정지훈 대각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뭐 작전을 뭐 펼쳤던 고이진 감독인데 정지훈 선수의 오늘 공격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네요.
오늘 정진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50% 아래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컨디션이 좋은 네. 거예요. 자, 짧은 서브 후큐리치. 백에이. 오! 자, 잡았어요. 자, 수비 됐습니다. 정지훈. 받아내고 있는 노란. 후큐리치. 아, 나갔는데요. 후큐리치의 공격 그대로 아웃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할까요? 보이팅 잡고 코치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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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확인합니다. 네.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동점. 저는 어쩌면 위파이 선수가 왜 전에 복귀를 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네. 좀 있었는데요. 아, 이 부분을 보이림 선수가 정확하게 네. 뭐 응답해 주네요. 보이림 오늘 첫 득점. 자, 위파이는 벤치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후키리치 송주 범실. 아, 어떻게 됐나요? 공격 범실 나옵니다. 자, 한 번의 기회는 남아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비디오 판독을 네. 하면서 브로킹 터치아웃을 확인을 하는데요. 자, 김다인 선수의 표정이 오묘합니다.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김다희 선수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저희 중계석에서는 네. 다 선수들이 표정이 보이니까. 보통 프로킥을 네. 맞으면 네. 보통 먼 산을 보고 있는데. 네. 네. 좀 그런 표정이 보여서 제가 의심을 했는데 많이 맞았네요. 자, 비디오 판독 기회 정관장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대 16 정관장의 서브. 석공. 야, 오늘 이다현 선수와 김다인 선수의 콤비는 정말 볼만합니다. 강세현 감독도 네. 거의 뭐 기립박수를 치듯이 뭐 치고 있잖아요. 상대 브로커들이 이렇게 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광석화 같은 속공이라는 네. 게 뭐 이런 속공이 정광석화 같은 거거든요. 17대 17 동점. 아, 지적입니다. 노란. 루키리치 스파이크. 득점. 자, 부키리치 선수는 한 경기 최다 득점 27득점 기록 경신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부터 부키리치 선수의 득점은 전부 다 기록 경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희진 선수가 오늘 브로킹이 좀 아쉬운 건 맞아요. 네, 양희진은 오늘 브로킹 두 개를 잡고 있습니다. 안에 립서스 정지우. 오! 아하. 자, 이게 누구 손에 먼저 맞았느냐인데 김다희 선수의 손에 맞았으면 브로킹 터치아웃이 맞고요. 자, 그 부분을 고이신 감독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는데 자, 하지만 네. 한번 참아봅니다. 자, 느린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네, 김다희과 부키리치 메가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다시 한 점 추가 19대 18. 자, 어느 팀에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점 차이, 네. 동점에서 한 점 차이가 됐어요. 이 두 팀이 2, 3, 4세트 지금까지 보면 1세트를 제외하고 뭐 서너 점의 차이가 그냥 동점이 되고 또 역전이 되고 합니다. 전혀 밀리고 싶지 네. 않아요, 양 팀. 염혜선의 긴 서브. 아, 사이 미스예요. 자, 지금 사이 미스가 난 것을 정관장 하이볼로 메가 들어왔어요. 메가의 공격. 자, 모마 선수는 C짤 짧게 뚫으려고 네. 준비를 했고 그렇죠. 뒷단 센터는 길게 던졌는데요. 자, 일단 흐름 한번 끊어야죠. 자, 여기서 모마는 안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하. 오케이.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자, 다시 2파이 오고 1번 자리, 1번 자리 파이. 아, 침착하게, 아, 또 기회 오지. 잘 잡아왔잖아. 저, 지금일 지금이야. 지금. 네, 이렇게 해줘. 자, 사인 감독이. 자, 강대현 감독이 뭐 특별한 어떤 사인보다는, 김다인 센터 모마 선수의 호흡이 안 맞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흐름이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흐름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작전 타임이라고 봐야 돼요.
자, 현대건설은 이 4세트에서 승리를 거두고 승점 3점으로 끝내려고 하고 정관장은 이제 마지막 세트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 4세트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에림 나갔고 위파이가 코트에 복귀. 두 점을 앞서가는 정관장 서브 염혜선. 자, 정지훈. 김현견이 올려줬습니다. 모마의 공격 대각으로 들어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전혀 지친 기색이 없는 모마 선수입니다. 네. 모마의 경기력은 사실은 4세트, 5세트도 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20점 이후에 모마 선수의 집중력은 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배구 데이터의 20점 이후의 성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위파이. 로키리치 길게 때렸습니다. 아, 나갔어요. 공개 범실이 나옵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자, 고이신 감독 네. 다시 한 번 더 망설이고 있는데요. 자, 자, 확인을 합니다. 한 번 남아있는 비디오 판독을 지금 확인합니다. 고이신 감독.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수들이 전혀 미동이 없어요. 일단 뭐 현대건설 선수들이 뭐 미동 없는 이유가 분명히 보였어요. 네. 자, 고이신 감독 아쉬워서 반대편 화면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사인을 했지만 이미 뭐 손가락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판독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대 20이 됐습니다. 4세트 동점에 성공한 현대건설 서브는 위파이. 오! 내가 푸시. 김현견 하이볼로. 오마! 쪽에 표수 설련했습니다. 부퀴리치 스파이크 들어왔습니다. 체가는 김현경 살리지 못했습니다. 부퀴리치 득점. 자, 부퀴리치의 장점도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는 네. 거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오른쪽에서 공격력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했던 부퀴리치 아닙니까? 소비하지 않았던 김현경. 자, 이선우 선수와 표승 선수를 바꿨는데요. 자, 일단 높이 보강을 하면서 네. 이선우 선수가 지금 모마 선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선우가 전위 쪽에 들어갔습니다. 서브는 류키리치. 넘어왔습니다. 자, 이선우 살려냈고 메가 속으로 스파이크 염타 커버 노란 메가 김현은 다시 현대건설. 빠졌습니다. 정지훈 받아내고 있는 노란 스파이크 대각. 자, 넘어왔는데요. 자, 김다인 노바가 넘겼습니다. 메가 브로킹! 잡았어요. 메가의 공격 정지훈 양효진 정지훈 잡습니다. 차수물이 넘어왔을 때 그 패스 하나가 네. 속공을 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패스가 돼야 되는 볼이었어요. 자, 김다인 세터가 끝까지 저 위치에서도 볼을 살려냈고 정지훈이 브로킹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뭐 경기는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양팀 감독들 네.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말. 아,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두팀 감독 몸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뭐 많은 경기를 했지만 사실 살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네. 21대 21. 이영주가 들어가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리스브가 흔들렸던 빈 곳에 위파이. 오마! 아, 맞았어요. 특중! 그렇죠. 끌어냅니다. 자, 표승 선수의 어떤 간절함이 통했던 공격 하나입니다. 이제는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승점 3점을 그냥 절대 내주기 싫은 네. 정관장이고요. 22대 21. 정호영섭. 위파이 잘 받았습니다. 자, 가운데 시간차 모마. 자, 모마 선수가 이동을 할 때 어쩌면 표순주 선수가 오른쪽에는 있지만 저 돌아가는 걸 보고 본인이 조금 더 브로킹 위치를 잡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은진과 1대1에서 뭐 모마가 앞서죠. 단체 공격으로 완전한 콤비였습니다.
22대 22 모마이 서브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경주. 자, 펜스 선수가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제 경험 많은 선수들이 팀이 위기일 때, 중요할 때 이제 한 점씩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네. 없지만 이제 1라운드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5분을 더 붙어야 되는데 네. 이 두 팀의 경기는 정말 알 수 없는 경기입니다. 자, 리시브 흔들어 놨던 메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마 선수도 오늘 27득점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 김다인 세타가 오늘 전체적인 세팅 분배는 아주 좋았지만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장 컨디션을 좀 모마 선수를 찾고 네. 있거든요. 이 공격 7득점에 모마 전체 득점 메가 맞았어요. 성공. 다시 세 포인트를 만든 정관장. 자, 파이널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설하면서 가장 쫄깃쫄깃하게 네. 하는 해설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뭐 목이 아프더라도 이 경기에 저희들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서브. 위파이 가츠! 수비 실패 최여서. 자, 보이진 감독이 네. 너무 아쉬워하죠. 이제 이런 수비 한번 해달라고 이제 투입시킨 건데요. 그렇죠. 지금 수비 리베로 선수를 바꿨는데 공교롭게도 군볼이 최연소 선수 쪽으로 가면서 뉴스가 되었습니다. 짧은 서브 노라 받았고 오른쪽 백어택 백어 그렇죠. 성공. 자, 염에서 센터가 후위 공격이지만 완벽하게 원브로킹을 빼주면서 메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을 마음껏 때렸습니다. 자, 원브로킹에서 저각도를 만들면 사실 브로킹으로 잡기 힘들거든요. 네. 이 세트 때 듀스 접전 끝에 29대 27까지 갔었던 상황인데요. 4세트 25대 24 정관장 3포인트 박은진 서브 오마 됐어요. 받아내고 있는 정관장 루키니치 스파이크 다시 김현견이 살려냈습니다. 현대건설 공격 위파이 자 듀스 위파이 정말로 위파이 선수가 뭐랄까 본인의 역할을 참 네. 잘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고 중반에 고혜림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라고 봐야 돼요. 김다인의 서브 펌치 나왔습니다. 자, 됐어요. 이 상황에서 이 서브 펌치는 정말 아쉬운데요. 세포인트에 정관장 중요한 순간에서 네. 서브 범실 두 개를 하면서 세트를 잃은 적이 있었던 현대건설이거든요. 정관장의 서브 센터 염혜선 오 정지훈 흔들렸습니다. 언더토스로 뜹니다. 모마 하이크 모마가 해결을 합니다. 자, 모마 선수 집중도 대단하고요. 지금 언더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볼이 이게 때리기에는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볼이에요. 사실은 리시브도 흔들리면서 모마에게 그냥 맡겨놨던 공이 그렇죠. 건데요. 야, 모마 선수가 오른손을 보면서 완벽하게 쳐냈습니다. 위파이 서브 교수님 중 요키리치 대각 와 살았어요. 오! 야, 김현균이 발로 넘겼다면은 됐는데 발까지 썼던. 자, 뭐 네. 투지 대단하고요. 집중력 대단합니다. 김현균 선수. 자, 여기서 김현균이 발로 넘기려고 했었던 네. 투지죠. 순발력이 네. 없으면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네. 김현균 리시브 언더 토스로 갑니다. 오마! 그렇죠. 성공. 자, 뭐 말씀드렸다시피 김다인 센터가 지금 모마 선수를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 번에 사이드아웃을 돌려주고 있는 모마 선수고요.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듀스 상태에서의 모마에게는 사실 김다인 선수가 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양효진, 최승준이 세이브. 메가. 자, 수비 잘했습니다. 양효진 연결. 자, 모마가 넘기면서. 다시 최승준 위협으로 만들어내는 현대건설. 그렇죠. 모마의 득점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 현대건설입니다. 모마의 득점이 성공됐습니다. 야, 결국은 모마가 또 해결을 하는 현대건설입니다. 내가
내가 집중해야지. 자, 뭐 아직까지 경기가 끝난 것도 분명히 아니고요. 네. 사이드아웃을 하나 돌리면 다시 동점인데요. 글쎄요, 뭐 전반장의 분위기가 조금 갑작스럽게 다운이 네. 되네요. 자, 고이진 감독도 한번 이제 흐름을 끊었는데 지금 매치포인트 상황이 됐고 메가가 거기서 이제 볼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공격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러면 다음 경기가 또 흥국생명인데 그렇습니다.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직은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치포인트 현대건설 양효진 서브. 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표성주. 아! 자! 표성주의 공격 양효진 수비 안 되면서 다시 디오스. 자, 어쩌면 저 볼이 9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강승현 감독의 표정인데 네. 양효진 선수가 어쨌든 손을 댔거든요. 각으로 봐서는 나가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네. 표성주도 가슴이 철렁했군요. 다시 뒤수가 됐습니다. 정우영. 위파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빈 곳에 떨어뜨리는 모마입니다. 지금 이 됩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네. 저 페인트를 넣을 수 있는 저 대범한 모마 선수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네. 정말 강심장입니다. 29대 28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 모마 서브 나갔습니다. 아웃됐습니다. 1번 자리 쪽에 휘전을 줬던 모마 다시 뉴스. 자, 인아웃은 이제 비디오 판독 기회가 두 개 다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강세현 감독이 네. 아웃을 나갔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라인에서 보여지는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죠. 자, 이거는 호주 선수 몸에 가려서 알 수가 없고요. 네, 많이 나갔죠. 네. 아마 이제 메가의 서브였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끊는 것도 그렇죠.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자, 여기서 메가 선수가 집중해야 됩니다. 4세트 29대 29. 메가 서브 들어왔어요. 어허. 오, 사인 맞지 않고. 자, 기회는 정관장. 표승주 터치하십니다. 세 포인트. 교승규의 득점으로 30대 29. 그렇게 호흡이 좋았던 김다인 세터와 모마 선수의 호흡이 네. 이 중요한 순간에 엇박자가 나네요. 자, 메가 선수 서브 하나면 됩니다. 메가가 오늘 서브 1득점이 있습니다. 메가의 서브 여기서 네트 상단에 걸립니다. 어쩌면 고이진 감독도 이 부분이 가장 불안했을 텐데요. 네. 글쎄요, 메가 선수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30대 30까지 4세트 뉴키리치 리세이브 오른쪽 메가 팬 메가 맞았어요. 브로킹 맞았습니다. 더 재우시되는군요. 네. 이미 현대건설 선수들이 네. 인정을 하고 돌아섰어요. 지금은 이제 이다현 선수의 손에 맞고 31대 30 교수님 수업 모마 야. 이, 아, 저
저길 보내요. 모바일 득점입니다. 저 빈자리를 봅니다. 네. 모바 선수가. 아, 이 상대 선수 그다음에 공연 눈에 이 시야에 가릴만도 한데 저기를 이미 봤어요. 평상시에도 모마 선수가 진지한데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진지해 보입니다. 표정에 미동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31대 31. 에버테 메가 날카롭습니다. 자, 하지만 메가 선수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 저 모습이 스스로가 집중하는 네. 모습일 수도 있어요. 2세트도 굉장한 듀스 격전 끝에 끝났는데 아, 최고의 세트 이 4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32대 31 세포인트 박은진 서브 정지훈 받고 위파이 다시 득점으로 듀스. 저는 계속해서 김다인 세터가 모마 선수 쪽으로 조금 몰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위파이 선수 쪽으로 주면서 본인이 해결합니다. 김다인 세터의 순간에서 또 위파이가 또 득점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양팀 세터들의 선택 하나가 승부를 결정질 수 있거든요. 노란 다시 브로킹이 브로킹에 걸립니다. 커버가 됐습니다. 정관장 이번에 양유진이 잡아냈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 양효진의 브로킹 득점. 제가 계속해서 양효진 선수의 브로킹 개수가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브로킹을 잡아내네요. 양효진 개인 브로킹 3개째. 33대 32 매치 포인트. 김다인 서브. 오른쪽 백어테 메가 브로킹 차가운 아. 득점. 다시 예스. 한담이 서늘해지는 고이진 감독입니다. 아, 이 두 팀이 이 4세트를 어떻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지 정말 정말 5세트 같은 4세트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훈 리시브 다시 오마입니다. 대각 서채웅수로 매치 포인트를 만든 현대건설. 어쩌면 정관장에서 가장 높은 브로킹을 가지고 있는 정호영과 메가 선수인데 네. 정말 상관없이 각을 만들어내면서 때려내네요. 오늘 모마 그리고 위파이 자기 역할 다 하고 있는데 위파이의 짧은 서브 루키리치 대각 들어왔어요. 득점 33득점째 기록하는 30득점째 기록하는 부키리치. 자, 양팀 선수들 언제까지 할 건가요? 다시 듀스가 됐습니다. 이게 파이널로 간다면 최장 시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밀렸어요. 부키리치의 서브, 그동안 잘 들어갔던 부키리치의 서브가 1, 2년 4, 5세면서 다시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전위에는 네. 지금 표승주, 메가, 정호영 네. 선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메가 네. 선수와 정지훈 선수가 위치를 바꾸면서 메가 선수를 잡으러 갈 확률이 높거든요. 양효진의 서브입니다. 자 일단 이동을 했어요. 자 메가 갔어요. 메가의 공격 터치아웃입니다. 터치아웃 다시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알고는 있었지만 메가 선수의 공격력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자 타점이 전혀 떨어지지 그렇죠. 않거든요. 35대 35. 자, 정관장은 또 브로킹 위치를 조정합니다. 메가 선수가 왔어요. 사이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동 공격. 이다연의 공격이 아웃되면서 다시 세 포인트 정관장입니다. 자, 이다연 선수가. 네. 자, 일단 심판이. 자, 일단 아웃으로 판독을 내렸고요. 자, 기습적으로 그렇죠. 이동 공격을 시켰는데 네.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 과연 파이널 세트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정관장. 자, 모마 선수가 이동하는 걸 봐야 될 텐데요. 자, 정균이 받고 자, 다시 이동합니다. 모마의 공격! 자, 잡았어요. 받아냈고 정우영. 자, 이것을 염신이 넘겼습니다. 모마! 다시 받았습니다. 부키리치! 메가! 결정을 짓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지훈 루키치 수비가 됐습니다. 하이버 메가 다시 살려내는 김다인 위파위 정지훈의 스파이크 루키치 메가 브로킹 이다현의 브로킹이 다시 뉴스를 만듭니다. 자 메가 루키치 선수의 이 순두부 같은 4개의 수비가
이 하나의 득점을 만들지 못하네요. 대구의 짜릿함 속에 정관장 현대건설 뒤수와 접전, 역전과 재역전, 뒤수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현대건설이 왜 브로킹의 건설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36대 36. 모마섭. 자, 접전했습니다. 송지 연타 받아내고 있는 위파이. 정지훈 브로킹. 잡아야죠. 브로킹 잡아내고 있는 정관장 메가 박은지. 자, 지금은 브로킹의 성공인 건 분명히 맞지만 이다현 선수가 저 정도 높이면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 이 두 팀이 오늘 뭐 V리그 결승전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요. 발 밑으로 완전히 떨어진 볼이 아니었거든요. 자, 메가 선수 써봅니다. 나갔어요. 3포인트에서 메가의 서브가 많이 벗어나면서 다시 듀스. 자, 뭐 메가 선수가 뭐 본인이 아웃 때리고 싶어서 때렸겠습니까? 긴장되는 걸 어떡합니까? 야, 지금 과거에 최다 듀스가 42대 40으로 끝난 시즌도 있긴 했었는데. 송주 받아내고 있는. 자, 모마 가나요? 정지현 모마 브로커. 아, 갔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다시 만든 현대건설입니다. 자, 이제 뭐 양 팀 감독들 타임 부를 수도 없고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선수들에게 맡기고 맡겨놔야죠. 경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양 팀 선수들입니다. 자, 강성현 감독 뭔가 사인을 줬는데 정지훈 맞춰가는 서브 표승주에게. 오른쪽 백어택. 자, 잡았어요. 자, 살려냈습니다. 메가 스파이크 준비됐습니다. 노라 표승주 브로킹. 이다현이 오늘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다현의 브로킹 득점. 자, 마무리까지 이다현 선수의 브로킹이 빛을 발합니다. 이다현 브로킹 개인 7개째를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에서 브로킹으로 기나긴 4세트를 끝냈습니다. 3대 1 현대건설 1라운드 5연승을 기록합니다. 정말 양 팀이 배구의 어떤 여자 배구의 진본명을 보여줬던 경기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경기력입니다.